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빅너티 서동현 씨와 10cm 권정열 씨의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협업한 정이라고 하자라는 곡입니다. 래퍼이지만 노래 실력도 일품인 서동현 씨와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와 톤을 가진 10cm 권정열 씨의 합이 잘 맞는 곡인데요.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드 폼, 이렇게 2, 3, 4번으로 누르는 코드 폼 말고 요레 음을 추가해 준 이런 코드 폼으로 G 코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7.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C 애드 9.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코드는 4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듬 먼저 설명드리고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비슷한 구문의 반복이 많으니까요. 또 비슷한 코드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구문 구문마다 잘 파악하시고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노래는 16비트 바운스 필이에요. 바운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곡은 이렇게 다운과 업이 일정한 스트레이트 필이에요. 바운스 필이라는 거는 다운이 길고 업이 짧은 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연주해보면 스트레이트 필, 다운과 업이 일정한 이런 필 말고요. 다운과 업이 약간 어그적어그적 되는 이 바운스 필로 실제적으로 연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16비트 바운스이기 때문에요. 카운트를 할 때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게 스트레이트 필이고요. 바운스 필이면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래가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악보상에 보시게 되면 X자 표시는 스크래치 톤을 이야기해요. 고스트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톤 기억하시죠? 이런 톤. 왼손으로 잡아놨을 때 이런 톤이 나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잡을 때도 이런 톤이 나기도 해요. 이 톤을 중간중간에 스크래치 사운드로 사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긁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스크래치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손의 바닥을 이용한 팜뮤트를 이용할 때는 적절하게 넣었다가 빼면서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리듬, 인트로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려 볼 건데요. 앞에서부터 설명드렸다시피 비슷한 구문의 반복이기 때문에요. 느낌과 밸런스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G코드 잡을 때 악보상의 음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고 P, M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팜뮤트입니다. 브릿지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이런 톤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팜뮤트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인트로부터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러면 천천히 인트로 네 마디 보여드려 볼게요. 3 4. 네, 팜뮤트하고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하고 A파트 넘어가죠. A파트 그리고 B파트까지 앞에 인트로와 똑같은 리듬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노래 부분과 랩 부분 총 16마디 진행 연결해서 쭉 보여드려 볼게요. 3 4 Back to the day가 10대가 됐을 때. 네, 이 부분이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이 팜뮤트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랩 들어가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딴따따따따. 예, 요리 뉘앙스와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좋죠. 네, 이 부분입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두 마디 진행인데요. 이번에는 손을 열어주고 그냥 클린 톤으로 똑같은 리듬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볼까요? 3 4
Sexy as Nine. Break. 그 다음 진행이 D 파트 진행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후렴구 진행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뮤트 진행을 하지 않는데 리듬은 동일해요. 그래서 플랫톤을 열어주고 1 and a 2 and 3 and a 이런 식의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좀 어려운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다다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꼭 굳이 스크래치 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D 파트 3 4 10cm 권정열씨의 파트인데요. E파트 그리고 F파트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했던 3뮤트 진행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니까요. 앞에 거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실게요. 연주해 보겠습니다. 3, 4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과 바로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네, 이런 식의 진행이죠. 딴 뜨다 뜨다 네, 계속 카운트 하시면서 연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 더 똑같은 진행으로 반복을 하는데 멜로디는 조금 달라져요. 내 곁에 더는 없는 거지만 하나를 느낄 수 있어 이 부분이죠. 다음 진행은 다시 도돌이표 돌아가서 C파트 그리고 D파트 마지막 인터루드 8마디 후에 아우트로 4마디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인터루드 진행은 앞에 했던 예, 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생략을 할게요. 우리 연주했던 D파트 진행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우트로 4마디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파뮤트 진행이네요. 3, 4 건 사랑이 아냐 겸미련이 아냐 그냥 청우라고 하자 예, 이 부분이죠. 많이 말이 맞아 이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빅너티 서동현씨와 10cm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작업된 정이라고 하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두 마디 코드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마디만 잘 익히신 이후에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려막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막상 노래의 뉘앙스와 느낌을 살리는 건 어려운 거니까요. 구문 연습이 되신 이후에는 노래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시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쌤기타의 불쌤이었습니다.